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출신 영화감독 이진호입니다. 128의 오웨이. 아빠, 이 방에는 바퀴벌레 나 못 봤어. 레디. 잘 찍어줘. 액션. 보통 일반적인 영화 감독들이 밟던 그런 코스하고 좀 다르게 저는 원래는 게임 개발하던 게임 개발자 출신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영화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했다가 근데 이제 게임 쪽이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되고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아쉽게 느껴지다가 상업 영화 현장에서도 가고 그리고 영화 교육원 같은 데서도 영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 이제 학부 영화과로 편입을 해서 영화를 뒤늦게 이제 영화를 좀 시작을 하다가 전문사에 한번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운 좋게 되어서 이제 전문사에 다니게 됐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하다가 왔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영화란 매체는 무슨 매체지? 라는 것을 좀 더 많이 질문을 하고 시나리오 쓸 때 그런 궁금증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인터랙티브라든지 이제 좀 다른 시도를 해보는 데 있어서 제가 원래 출신이 영화가 아닌 게임이었다라는 게 이제 조금 의미 있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어떤 이 영화란 매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다른 매체를 하다가 온 그런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문사 영상원 전문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연초마다 그 작품을 공모를 해요. 그래서 이제 뽑아서 저희 했었던 연도에는 새 작품을 골라서 이제 장편 지원을 해줬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버닝이라는 영화의 연출부를 하고 있었었는데 원래 그 영화가 2017년도 12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스케줄이 한 3주가 비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감독님이셨던 이창동 감독님한테 저 빨리 시나리오 한 편만 쓰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3주 동안 열심히 그 정말 잠 안 자고 급하게 작품을 썼는데 그때 아무래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버닝이라는 이제 청춘들에 대한 영화다 보니까 좀 덜 진지하게 청춘들의 지금 영화를 지금 청춘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를 한 편 찍어 보고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 제출을 하고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제 그 작품이 당선돼서 이제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선정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 뭐 교수들이 뭘 뽑고 이러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오신 심사위원분들이 어떤 선정해 주신 것들 중에서 뭐 마지막에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내는 거였는데 저희 그 장편 프로젝트의 좀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뭔가 다음 상업 영화 그리고 어떤 영화 직업인으로서의 감독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쇼케이스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신진 감독들이 뭔가 충무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보고 싶어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바깥 심사위원분들도 점수를 많이 주셨던 것 같고 저희도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존의 영화는 다른 그런 장르 영화로서의 학생 영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뭐 그랬었던 과정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우리 청춘들은 그런 삶을 살고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항상 우울하거나 항상 암울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을 어떤 해탈이나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냥 괴로움에만 있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되게 청춘들하고 가까이 가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다. 청춘들하고 되게 밀접한 청춘들이 실제로 느끼는 그런 태도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녹아져서 그런 현실들의 인물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독립영화를 처음 만들 때, 독립영화를 처음 기획을 할 때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지한 드라마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B급 무비를 만들거나 이게 저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B급 무비로 없는 예산에서 여러 가지 재치와 기지를 발휘를 해서 좀 키치한 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무술 감독님하고도 무술 새로운 무술을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 영화, 대중 영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못하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해봤고 그것이 어떻게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스태프분들과 되게 방향성이 잘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그 주인공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코엔 형제 영화들은 이제 촬영 감독하고는 제일 많이 얘기를 했으면서 동시에 무술 감독님하고는 성룡 영화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음악 감독님하고는 또 이제 성룡이 아닌 또 다른 그 홍콩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020년대에 이게 뭐지? 그 대학교에 홍콩이 들어오는 기본적으로 되게 부조화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다른 스태프분들과 각기 다 다른 레퍼런스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짬뽕의 영화라서 그런 조합들을 저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의도적으로도 그 스텝들마다 다른 레퍼런스를 가지고 다른 방식의 영화를 얘기를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특징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영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화관이 점점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했었을 때 저희 영상은 영화관 어떻게 될 것이고 영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게임을 만들다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층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OTT라는 것이 단순히 영화를 이제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체의 환경이 바뀐 것뿐만 아니고 그럼 거기에 맞는 그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영화와 이런 바뀌는 현재의 환경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요즘은 사실 영화도 많이 보는데 인터랙티브 무비라고 하는 그런 게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게임들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이제 바뀔 영화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도 쓰고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영화가 나왔다고 연극이 없어지지 않았고 뭐 백몇십 년 동안 계속 연극은 연극대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모든 비디오 스토리텔링의 기본은 여전히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영화를 공부하고 영화를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어떤 아웃풋인 시대랑 그것이 굉장히 다른 형태로 바뀌는 시대와의 어떤 접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당장 주어진 어떤 과제와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10년 뒤에 만날 어떤 업체의 환경, 미디어의 미래, 그리고 관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윈도우를 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진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찾아먹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혹시 그런 기회가 학교에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인더스트리와 학교가 학교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중간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기 작품 세계를 실제 관객과 만나기 전에 조금 더 준비된 상태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학도들이 되고 그러한 예술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그 시간들만큼은 현실의 고통을 잊고 영화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되고 싶은 면이 한 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영화관이 아닌 OTT로 봤었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인터랙티브라든지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그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감독이 되는 게 이제 현재 제가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